이건 뭐야? 말린 가지. 아, 말린 가지? 담가놨다 아침에. 이것도 물에, 맛있어, 맞아. 좀 꼬득꼬득한 물에, 거. 예, 데쳐가지고 이것도 데쳐가지고 볶아야 돼. 물에 담가서 불렸다가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가서 내일 아침에 그러면, 한다고? 물은 그냥 아무거나 쟁기게 부어놓으면 돼. 그렇게 검은 물이 막 나오네? 가지가 원래 검은 물이 나오잖아. 이것도 한번 헹궈서 물질 좀 빼고 삶아주는구나. 건조한 거니까 먼지 있을까봐 깨끗이 씻어서 해야 돼. 소금.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삶아주고. 네, 한번 삶아가지고 이제 양념해서 볶아야지. 이제 잘 삶아졌네. 가지나물이 훨씬 많네. 돈은 똑같이 줬거든. 이것도 씻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해야지. 이것도 국간장으로 하는구나. 소박나물보다 좀 많으니까 가득. 이건 마늘하고 파하고 참기름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맛있어. 이 말린 호박이 훨씬 아니 가지 맛있어 아주. 맞아, 맛있어. 말리면. 볼까? 싱거운 표정인데? 조금 싱거워. 안에 보고 더 넣고 국간장을. 참기름을 조금만 넣는구나. 냄새 좋네. 가지나물에는 파전. 이게 간만 되면 되거든. 어차피 다 익은 건데 이제 볶으면서 간이 되게끔. 근데 이렇게 말렸다가 볶으면 훨씬 맛있더라, 꼬득꼬득해서. 아, 됐네. 이제 다 됐어.